아, 저기 보석 보이시나요? 네, 아주 멋지게 생겼네요. 어떤 버섯인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연과 인간.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지금 오가는 길에 버섯이 보여서 올라왔는데요. 아, 이 버섯은 장수버섯입니다. 아주 이쁘게 났네요. 장수버섯을 아시나요? 장수버섯이란 이름은 이 버섯을 먹으면 장수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예, 불로초라고도 하고요. 이 장수버섯의 원래 이름은 아카시아 제목버섯입니다. 네, 장수버섯의 효능을 보겠습니다. 첫째, 항암 효과. 둘째, 면역 증강. 셋째, 항바이러스. 넷째, 성인병 예방. 예, 아카시아 제목버섯의 균사체에서 우수한 레틴을 추출해서 항암 치료에 널리 쓰인다고 합니다. 장수버섯은 상황버섯보다는 못하지만 항암효과와 여러가지 약효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은 쓴맛이 나지만 아카시아 제목버섯은 구수한 맛이 나고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장수버섯은 동네 뒷산에만 가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버섯인데요. 약효가 있어서 좋은 버섯인데 흔히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은 버섯, 장수버섯. 많이 따서 차로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